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나눔이 멘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저번 주에 구독자 5,000명 기념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2월 28일 저녁 6시를 기해서 이벤트 신청은 마감이 되었고요. 빨리 결과 발표를 하고 당첨자분들께 이번 주 안으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좀 포장해놓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번 주 내로 다 발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얼른 당첨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에는 총 253분의 구독자분이 참여해주셨고요. 이 영상 이전에 댓글을 쓰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 찐 구독자를 판별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네 있습니다 라는 답변은 61.3%, 여기 38.7% 계신 분들도 다음 이벤트 때는 여기 이 파란 부분에 들어오셔가지고 더 좋은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찐 구독자분들 중에서 교복문고쌤 7.8 나눔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79.4%, 그러니까 123분이 이분 리더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20.6%, 32분은 받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저 같으면은 필요 없더라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중고로 팔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정말 마음이 착하신 분이 아니실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155분의 찐 구독자분들 중에서 상품 분포도를 보면은 47.1%로 가성비 태블릿인 아이플레 30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크롬캐스트, 갤럭시 핏, 삼성 정품 보조 배터리 순이었습니다. 이북 리더기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어떤 상품을 도전하셨는지 분포도를 살펴볼 건데요. 총 98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가성비 태블릿인 아이플레 3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크롬캐스트, 갤럭시 P2, 삼성 정품 보조 배터리 이렇게 순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남겨주세요 라고 적어놨는데 굉장히 길게 적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댓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IT보이 구독자 5,000명 기념 나눔 이벤트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랜드 비트윈이라는 무작위로 숫자를 추출하는 그런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네이비즘 서버 시간이 나와있고요. 지금은 12월 28일 9시 49분 44초라고 나오는데 제 휴대폰을 보시면은 반대로 보이긴 하지만 9시 49분, 9시 50분이 됐죠. 9시 50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편집 없는 무편집본은 이 영상 후반에 달아드릴 테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심이 되신다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도 괜찮고요. 자, 1번 교보응고쌤 7.8 이북 리더기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분이시죠? 1에서 123 중에 하나의 숫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A 손을 들라님 당첨되셨고요. 자, 다음으로 가성비 태블릿이죠. 아이플레이 성공 144분께서 참여해주셨는데요. 랜드 비트윈 1에서 144. 자, 당첨자는 25번 태파님. 태파님 당첨되셨고요. 태파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추첨해볼 건데요. 56분의 구독자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랜드 비트윈 1에서 56. 자, 당첨자는 26번 싸움용님 당첨되셨고요. 자, 다음으로 갤럭시 P2 30분께서 도전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되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랜드 비트윈 수식을 이용해서 1에서 30. 자, 갤럭시 P2 당첨자는 과연 누굴까요? 정원님 당첨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 정품 보조 배터리 23분께서 도전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결과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되실까요? 자,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비트윈 1에서 23. 자, 마지막 당첨자는 용규 김님 당첨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당첨자는요, 14번 김예슬님
김예슬님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당첨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에는 더 좋은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또 보답해드릴 예정이니까 종종 제 채널 찾아와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다른 분들께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나눔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1번) 교보문고쌤 (7.8) 이문리덕이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밴드 비트윈 (123분이시죠) (1에서) (123) 중에 하나의 숫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33번) (A 손을 들라님) 당첨되셨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가 변경되니까 제가 미리 적어둘게요. 이 손을 들려. 그리고 자 다음으로 가성비 태블릿이죠. 아이플레이 성공 144분께서 참여해주셨는데요.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비트윈 1에서 144 자 짧아서 그런가? 아 잘못 적었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랜드 비트윈 1에서 144 자 당첨자는 네 25번 태파님 당첨되셨고요. 태파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태파님 받고 다음으로는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추첨해볼 건데요. 56분의 구독자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자 진행 후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비트윈 1에서 56 자 당첨자는 네 26번 싸움용님 당첨되셨고요. 자, 싸움용. 자, 다음으로 갤럭시 P2 30분께서 도전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되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랜드 비트인 수식을 이용해서 1에서 30 자, 갤럭시 P2 당첨자는 과연 누굴까요? 4번 정원님 당첨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정원님 자, 마지막으로 삼성 정품 보조배터리 23분께서 도전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결과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되실까요? 자,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비트윈 1에서 23 자, 마지막 당첨자는 용규 김님 당첨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용규 김님 당첨되셨고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보문고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이렇게 해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IT보이 구독자 5,000명 기념 나눔 이벤트 이번 당첨자분들을 한 분씩 불러드리도록 한 분씩 IT보이 구독자 5,000명 기념 나눔 이벤트 당첨자는요.
첫 번째 교보문고 쌤 7.8의 경우 첫 번째 교보문고 이북 리더기는 A 손유진라님, 두 번째 가성비 태블릿 아이플레이 30 태파님, 세 번째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TV 싸움용님, 네 번째 갤럭시 P2 정원님, 마지막 삼성 정품 보조 배터리 용규킴님, 이렇게 5분 당첨되셨습니다. 참. 참, 마지막으로 보조 배터리의 경우에는 두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한분더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네요.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한분더 다시 수식을 적도록 할게요. 인덱스 뭐였지? 여기로 적고 쉼표 배치 약간 쉼표 바로 0 하고 삼성 정품 보조 배터리 두 번째 당첨자는요. 자, 랜드 비트인 1에서 23. 자, 두 번째 당첨자는요. 네, 14번 김예슬님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죄송해요. 제가 두 명을 추첨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추첨자는 두 번째 당첨자는 김예슬님 이렇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